안녕하세요. 컴사부 김쌤입니다. 지난 회차에서 웹문서에 관해 알아봤었죠. 웹문서 덕분에 인터넷상에서 문서, 사진, 동영상을 볼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웹문서를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HTML입니다. HTML은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앞글자를 따서 만든 약자고요. HTML의 가장 큰 특징은 클릭 한 번에 다른 문서나 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자,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얘는 텍스트 문서고요. 텍스트 문서는 문서 내에서 다른 문서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어딘가를 이렇게 클릭을 한다고 해서 다른 문서나 사이트로 이동을 할 수가 없죠. 반면에 HTML은 문서 내부에서 다른 문서로 이동을 하거나 웹사이트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자, 다른 문서로 먼저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제목 없음 3이라는 문서로 이동을 했어요. 이번에는 여기를 클릭해서 웹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네이버 홈페이지가 나타났어요. 웹사이트로 이동을 한 거죠. 예제에서 보신 것처럼 HTML을 사용하면 문서 내부에서 다른 문서나 다른 사이트로 이동을 할수 있는데 이걸 하이퍼링크, 줄여서 링크라고 부릅니다. 하이퍼텍스트로 만들었으니까 하이퍼링크, 줄여서 링크. 이해되시죠? 참고로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에서 글을 쓸때 우측 하단을 보면 HTML과 텍스트 모드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글쓰기 페이지로 들어왔고요. 이 우측 하단을 보시면 에디터 옆에 HTML과 텍스트 모드 두 가지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웹문서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HTML 외에도 CSS, PHP, ASP, JSP 같은 프로그램 언어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굳이 그런 것까지 알고 계실 필요는 없고요. HTML은 웹문서를 만들 때 사용하고 웹문서는 내부에서 링크를 걸수 있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FTP와 HTT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